하롱하롱 파랑하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기준 2020년 발렌타인데이 이벤트에 대한 영상으로 이벤트 공지를 보지 않은 당신 혹은 봤어도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 당신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먼저 이벤트 전에 주의사항으로서 첫 번째는 2020년 발렌타인 이벤트 번영의 초콜릿 가든즈 오브 발렌타인은 풀보이스가 아닙니다. 적어도 1고에서는 이 다음 발렌타인 이벤트 무라사키 시키부와 7개의 저주책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만약에라도 한국 서버에서 이번 이벤트에서 풀보이스를 넣는다면 노란 공룡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공지는 없기에 가능성은 제로이지만 말이죠. 두 번째는 작년 이벤트에서 받은 초코 앤드 보담 예장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번 이벤트에서는 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예장들은 본래 소장용이기도 하며 더불어 개념 예장의 경험치용이기도 하기에 보통 이벤트를 다 즐길 예정인 사람들은 전에 받은 예장은 미리 키우는 개념 예장의 경험치로 준 뒤 새 이벤트에서 다시 얻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 이벤트가 그러하듯 이벤트 예장이 존재하며 이벤트에서만 얻어서 이벤트 교환 상점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 추가가 됩니다. 이벤트 예장들은 보통 이 아이템들의 드랍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이벤트 기간 한정, 이벤트 던전에서만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그것들이 존재하며 이벤트 예장도 가챠를 돌려서 얻는 것과 이벤트 교환 상점, or 던전 드랍으로 얻을 수 있는 예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챠 예장부터 알아보면 5성의 예장, 파라오 쇼콜라트는 쿠쿠 카카오라는 아이템의 수를 늘려주며 4성 예장, 처음 맞는 발렌타인은 미스틱 밀크를, 3성 예장, 위치즈 키친은 펜시 슈가의 획득 수를 늘려줍니다. 교환과 드랍 예장인 스위트 데이즈는 후엘 플레이버라는 아이템의 수를 늘려주며 이 수는 최대 재림 시 2개까지로 늘어납니다. 이 후엘 플레이버는 서번트에게 받은 초코 예장으로도 1개 추가됩니다. 더불어 드랍으로도 스위트 데이즈를 얻을 수 있는데 운입니다. 어디서 잘 나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튼 운입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드랍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에 등장하는 아이템들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서 나온 쿠쿠 카카오, 미싱 밀크, 펜시 슈가는 교환용 아이템으로 교환 상점에서 예장이나 스킬 강화 및 연기 재림 재료 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플레이버와 로건 초콜릿, 서프라이즈 초콜릿이 존재하는데 먼저 두 종류의 초콜릿, 로건 초콜릿과 서프라이즈 초콜릿은 이벤트 던전을 돌면 얻을 수 있는 초콜릿을 얻어서 일정 수를 모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던전을 클리어해서 얻는 초콜릿은 획득이 아니라 제조한다라는 표현을 쓰며 교환 상점에서 그 제조된 초콜릿의 수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건 초콜릿과 서프라이즈 초콜릿은 초콜릿 제조의 달성 보상입니다. 로건 초콜릿은 말 그대로 자신이 선택한 서번트에게서 초콜릿 혹은 보담 예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서프라이즈 초콜릿은 누군지 모를 서번트에게서 받게 됩니다. 둘 다 교환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후엘 플레이버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는 교환 상점에서 개발 및 증설이 가능한 초콜릿 제조 설비에 사용이 됩니다. 시스템은 간단. 기본적으로 이벤트 던전을 클리어해서 제조되는 초콜릿의 수를 1배라고 한다면 제조 설비를 개발, 증설하는 것으로 그 배율을 늘려 한 번에 더 많은 초콜릿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즉, 후에 플레이버를 많이 얻어 그것들로 설비를 개발, 증설하면 할수록 초콜릿을 한 번에 많이 제조하여 빠르게 초콜릿 도달 보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러하면 로건 초콜릿이나 서프라이즈 초콜릿을 빠르게 받아 초코 혹은 보담 예장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쉽게, 빨리, 확실하게 클리어하고 얻는 것을 전부 얻고 싶다 라면은 개발과 증설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벤트 던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벤트 던전은 총 7개의 퀘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급,
중급, 상급, 초월급, 그 상위인 화이트급, 그레이급, 블랙급이 있습니다. 상위인 화이트, 그레이, 블랙은 기간에 따라 등장 적의 클래스가 달라지는데 2월 4일부터 8일 23시 59분까지 화이트부터 버서커, 어쌔신, 랜서 클래스의 적이 등장합니다. 그 후 9일의 시작과 함께 12일 23시 59분까지 화이트급부터 캐스터, 아처, 버서커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인 13일부터는 세이버, 버서커, 라이더가 등장하니 자신의 선발 서번트가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기간을 집중적으로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기본이 되는 초급부터 초월급의 적 클래스는 초급부터 버서커 혹은 라이더, 중급에서 랜서, 캐스터, 라이더 순입니다. 이상이 번영의 초콜릿, 가든즈 오브 발렌타인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풀보이스는 아쉽지만 내년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롱바롱.